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안 하고 나이 들면 아주 비참해진다. 결혼해도 돈 없으면 더 비참해집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그 댓글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결혼 안 하고 나이 들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고독서 당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댓글을 달았길래 이걸 받아치는 영상으로 찍었어요. 아, 여기 내용이 나와 있네. 한번 읽어볼까? 지금은 그렇지. 젊어서 그런데 나이 들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불편함도 엄청날 겁니다. 특히 아플 때.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쁠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마지막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해봐요. 정말 2, 3을 생각하면 결혼도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이라고 누가 적어놨습니다.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요즘에 뭐 고독사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보통 고독사가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한다고 고독사라고 하는데, 사실 고독사가 막 나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쓸쓸하다, 막 슬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니까. 뭐 죽어서 누가 옆에 있든 혼자 있든 그런 난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걸 뭔가 안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사실 외국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고독사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게, 이 고독사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만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고독사 케이스를 보면 오히려 대부분이 가족을 잃었던 분들, 혼자이지 않은 분들이 고독사를 당한 사례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뭐냐 하면, 결혼을 했는데, 뭐, 사업을 말아먹어서, 이제 이혼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살다가 이제 고독사를 당하신 경우, 아니면 가족들 다 출가하고 혼자 지내다가 이제 고독사 당하신 경우, 아니면 이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별해가지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 고독사를 겪으신 경우, 아니면 이제 어디 이제 마실 나갔다가 돌아가신 경우, 굉장히 많아 이게. 근데 이런 걸 자꾸 이제 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고독사 당한다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고독사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혼자 살아서 고독사 당하는 케이스도 있지. 근데 고독사를 안 당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고독사가 그렇게 무서워? 자, 그리고 결혼 안 하고 나이 들면 아주 비참해진다. 근데 결혼해도 돈 없으면 더 비참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워낙에 요즘에 허들이 높아졌어요. 사실 이 허들을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좀 올렸습니다. 특히 남자한테 너무 좀 터무니없게 결혼 허들이 높아요. 조건을 따지는 게 너무 많아. 여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자분들이, 아니 내가 왜 저렇게 높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결혼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결혼하면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건데. 내가 결혼 안 하면 이돈 혼자 벌어서 그래도 좀 여유 부리면 사는 건데, 결혼하는 순간 이 월급 뺏겨가지고 용돈 받아 사는데, 그건 안 비참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당연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뭐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결혼 전에 몰랐던 것을 결혼 후에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싸우는 경우도 좀 있잖아. 아무래도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연애 때는 몰랐다가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맞는 경우 많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심해지면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결혼하고 나서 또 돈이 없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차라리 혼자 살면 돈이 없는 게 낫지.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더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식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인 책임이 보통 가장한테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장이 가장 노릇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한테 무시받고, 가족한테 무시받다가 이제 가장 노릇으로 못하게 되면 이혼하죠. 이혼 당하죠. 그렇게 되면 더 비참해요. 결혼 안한 것보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가 이혼 당한 케이스 중에 꽤 많아요. 그런 걸 흔히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남편이 이제 돈 버는 게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고, 자식들은 다 컸고.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분들 몇분 계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이혼제도 너무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함합니다. 남자들이 왜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냐 하면 좀 절실하게 많아진 이유가 이 이혼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사실 문제가 많아요. 대한민국 결혼 자체가 남자들이 이제 결혼 비용 훨씬 더 많이 지불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막상 이혼할 때 되면 반반씩 하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황혼 이혼하게 되면 연금도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아까 쿤님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여자분들 결혼 안 하고 나서 그런 거안 생각 안 할까? 5년만 버티면 그거 아십니까? 5년에 버티 10년에 버티 알고 계신가요? 결혼하고 나서 5년 버티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반반씩 되기 때문에 그거 노리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결혼하면서 이제 가진 건 얼마 안 되니까 뭐 설령 내가 이혼하더라도 5년 버티면 재산 같은 거 반 갈라서 내목 챙기는 거니까 사실 남자 입장에 손해 아니야.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사실 여자분들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꺼이 희생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 개편을 하지 않으면 혼인율은 감소할 겁니다. 어차피 결혼은 남자 하고 싶어서 뭔가 밀어붙여야 결혼이 성립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다가 이제 사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안 좋아져서 이혼하게 되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도이싱인 분들. 제발 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결혼하면 안 비참하고 결혼 안 하면 비참해진다. 이런 말좀안 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좀, 시야가 좁은 말 같아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결혼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하세요. 항상 행복하진 않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뭔가 좋은 얘기 같으면서도 뭔가 좀 논지가 많은데? 인분 말대로 팔다리 달렸으면 다 결혼하란 얘기인데,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결혼하기 빡십니다. 아니, 무슨 팔다리만 달려있으면 다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 댓글 다시 보면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아.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결혼했으니까. 보통 이런 댓글 다시 보면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신 분도 있고. 결혼 관련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결혼한 지꽤 오래되신 분들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25년, 30년. 이 댓글 다신 분도 그냥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결혼하신 분 같아, 느낌이. 자기 시절에 이게 되니까 요즘에도 되겠지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꼰대입니다. 요즘의 시대상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결혼하려면 뭔가 채워야 되는데 만들어 놔야 되는데 결혼비용 많이 발생하는데 뭐 부모님한테 능력 있으면 뭐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아가지고 나한테 뭐집한채 해줄 수 있으면 뭐 사업 같은 거 물려줄 수 있으면 할수 있겠지.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남자분들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나이 서른 돼서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모은 돈도 잘 없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또 결혼 안 하면 그만한 조건을 요구하고, 그 조건을 채우다 보면 나이가 들고. 물론 결혼할 때 젊을 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젊을 때야 이겨내갈 수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젊을 때 출산을 해야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고,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냥 결혼할 수 없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그 조건을 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리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직업이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못 해요. 거기다 외모도 안 되면 못 합니다. 항상 행복하진 않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얘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시인입니까? 아, 결혼은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항상 행복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수 있죠? 본인이 말한 대로. 아니, 행복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치가 있고 보람된 삶을 살수 있습니까? 본인이 적어놓고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는가요? 아니,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 행복이 보장돼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현실적인 결혼은 안 그래요? 근데 행복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삶을 살수 있냐고 말이에요. 아니, 결혼이 현실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려면 내가 좋은 집에 살려고, 좋은 집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어? 내 자식을 학원이라도 몇개더 보내고, 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좋은 학교 보내려면 부유해야 됩니까? 부유하지 않아야 됩니까? 부유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좋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달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된 삶?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너무 그렇게 보면, 이런 댓글을 보면 그래요. 약간 설명이 굉장히 부실해요. 설명이 부실하다니까. 이 댓글 다신 분도 좀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아요. 나이가 있는 분. 젊은 사람과 대화해 본적 있습니까? 자녀분들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 있나요? 그럼 이런 얘기 했을 때 자녀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 요즘에 시대상과 너무나 안 맞거든요. 아이들 38년도 마인드 가지고 결혼을 대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이 또 그냥 팔다리에 달려 있으면 젊은 남녀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조건을 따지는 게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의 조건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결혼하면서 그만큼 이제 돈 나가는 게 많고 책임져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면서도 전뭐 결혼 안 해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혼하면서 행복과 뭔가 좀 가족이 살면서 뭔가 유익함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식구가 있어도 거기에 맞는 어떤 수익과 어떤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하는 그 자체가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도 없고, 남의 집에 살고 있고, 환경도 안 좋고, 빈민가에 살고 있고, 벌이도 시원치 않으면 매일같이 싸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 얘기할까? 제가 좀 가난한 동네 살았잖아요. 가난한 시절에 있었는데 맨날 돈 가지고 싸웁니다. 싸운 내용 보면. 옆집에 싸우는 소리 다 들려요, 여러분. 옛날 서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복덤방 같은 데 사는 거 보이잖아요. 우리 저 건강이님 또그 옛날 드라마 아십니까? 그 서울의 달. 그 서울의 달 같은 데 보면 맨날 돈 가지고 싸우잖아. 남의 집 세들어가지고 눈칫밥 먹으면 싸우잖아요. 돈 가지고.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부부끼리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이 되려면 부의해야 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덜 싸웁니다. 돈 가지고. 돈 가지고 싸울 일은 없어집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행복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실 거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음부터 부탁드릴게요. 추상적으로 적지 마시고요. 우리 추상적으로 적으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꼰대가 한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길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어떤 점이 정말 보답된 삶이고 가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왜 저런 결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기 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